우리가 이 회의를 하면서 처음부터 얘기했었습니다. 이게 정권이 이걸 모르고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다. 그런데 이제 그 증거가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국정원장이 작년 10월에 이걸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청와대에서 정권에서 이거를 벌써 다 알고 있으면서 나중에 한 일들은 다 뭡니까? 그 중에 무슨 수입업체 뭐 몇 명만 무슨 고발하고 어? 그래가지고 이게 되는 일이 아니죠. 어? 자기들이 다 알고 다 묵인 지시까지 했을 수가 있는데 거기 믿고 다른 사람들만 눈 감고 그냥 뭐 몇 명 잡아놓고 이걸 끝내겠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자, 더 정말 이 경악스러운 일은 청와대가 이거를 알고 국가안보실 주제로 회의를 했는데 지금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세 번 회의를 했는데 첫 번째 회의에서 경찰청을 배제시켰다는 거예요. 아니 이런 밀수, 밀반입 이런 거 있으면 수사를 해야 되는데 1차 수사를 할 경찰청을 배제하고 뭘 도대체 거기서 쑥덕거렸다는 말입니까? 그때 이미 보도된 바에 의하면 경찰청은 작년 7월 이미 내사를 하고 있었어요. 내사를 하고 있는데 배제시켰어요. 이건 정말 문제가 많고요. 경찰은 초동수사 단계에서 내사를 하다가 관세청에다가 같이 하자 공조수사 의뢰를 했답니다. 그런데 관세청이 거부를 했죠. 청와대 지시다. 같이 못하겠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제 경찰을 따돌리기 시작을 한 겁니다. 자, 이제 이 남동발전이 이거를 북한산인 걸 알았냐 몰랐냐 하면서 지금 뭐 가진 변명을 다 하고 있는데요. 이 남동발전은 이미 작년부터 이제 수사 대상인데 이 회사에 대해서 지난달에 상을 줍니다. 대통령 표창을 줘요. 예?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123개 전국의 공공기관 중 혁신 제일 잘했다고 해가지고 1등이라 그래서 대통령 표창을 줍니다. 그런데요, 미안하지만 정부 포상 업무 지침에 의하면 이런 경우에는 상을 줄 수가 없습니다. 수사 중인 기관에다 상을 주는 도대체 이런 정신 나간 나라가 어디 있어요? 석탄 밀반입한 게 혁신이라고 생각한 모양입니다.